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세월이 다 가기 전에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만만복과의 임종석 코치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 청계야 타운이라는 본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내가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한인타운 이런 곳을 봤었잖아. 그런 컨셉이더라고 바깥에도. 느낌이 좋았었어.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대표님 뭐 한인타운에서 좀 계시다가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갔다 미국 안 갔다 오셨대. 지금 패션 오늘 잘 갔다 오셨어. 양봉원에서 벌 수집하시는 것 같아. 아 오늘 또 옆에 또 딸 데리고 오셨고 또. 오늘 주초 맞고 오늘 시아가 없는데 시아 말고 시아만큼 이쁜 처제가 왔지. 오늘 처제가 여기 영등포요 이쪽에 살아가지고 되게 미인이세요. 원래 홍씨 집안이다 이 미인이야. 현지혁 감독님이 이 자리에서 또 촬영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 대표님 아까 그러시더라고. 여기는 초창기 때부터 좀 코치님이 얘기했었던 내가 가자고 그랬었잖아. 맛집 중에 하나. 이거 여기 가게는 대표님을 알기 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 그 SNS를 보고 이거 찾아온 적이 있지. 장모님 왔을 때도 되게 만족했었어요. 좋았지. 내가 여기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고기는 워낙 맛있었고 아니 그 트러플 육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게 감명 깊었는데 어떻게든 또 이렇게.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다른 고깃집은 밑반찬을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놔주잖아 이렇게. 여기는 이 원 그릇형 형태로 이렇게 쫙 놔주니까 뭔가 편하더라고 손이 가기가. 여기 찍어 먹는 이 고기 소스야 이게. 통동에서 찍어 먹는 거지. 대표님 여기 직원 대표님 혼자신가요? 네, 혼자시면 됩니다. 대표님 진짜 서빙 모습이 약간 부담스러운데나? 편하게 쉬시세요. 저는 고기를 전 메뉴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메뉴 다? 예. 네. 그리고 육회도 하나. 육회 하나? 네네. 나는 솔직히 여기 청계야 타운이 이게 매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가격. 가격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 좋아 맛있지? 좋아 맛있어? 젊으면 진짜 맛있는 거야. 맛없으면 바로 얘기하잖아. 고맙다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육회가 나왔습니다. 비주얼 좋지 않아? 대표님, 여기 안에 뭐 들어간 거였죠? 아보카도하고 네. 배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네. 넣은 거예요. 이 위에 뿌려진 건? 위는 트러플. 트러플 맞죠? 솔직히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혼자 계속 씹어 나불나불 됐거든. 고기가 위에 조금밖에 없잖아. 그래갖고 고기를 이렇게 조금 준단 말이야. 걔가 엄청 혼자 꿍시렁꿍시렁 됐단 말이야. 근데 딱 이렇게 먹는 순간 투정 부리던 게 사라졌어. 맛을 딱 보는 순간 진짜 맛만 볼까. 참 양념이 좋은 것 같아. 간이 와 식감도 좋고 시원하고 지금 사진 찍기도 엄청 좋은 것 같아. 다 음식이 이뻐서 정갈하게 잘 나오잖아. 감사합니다. 와 이게 바로 수원 왕갈비입니다. 왕갈비 이게 LA갈비. 이게 LA갈비 비쌀로스 이런 거 같아. 이건 다시 오면 물어볼게요. 전체 메뉴를 다 달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메뉴를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비쌀로스라는 고기인데 대표님 이거는 무슨 부위예요? 부위로 치면은 네. 엎친살이에요. 아 엎친살? 네. 한우에 그 기름기가 많은 엎친살로 코를 떠서 향을 한다. 먼저 먹고 갈비를 먹으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엎친살. 엎친살. 와 이거 꼭 살치 막 부채 그런 것 같다. 오늘 첫끼야 첫끼. 이게 첫끼인데 아주 딱 맞아. 자 엎친살인데 이 청계야 타운에서는 비쌀로스.
역시 고기는 눈 뜨자마자 빈속에 먹는 고기가 짱이야. 아, 내가 딱 한 병만 해야겠다. 데미, 저 소주 한 병만. 소주 하나요? 예. 안 먹을 수가 없다. 어? 어, 잔이. 어, 이거 좋다, 이거. 소주 잔이요? 예. 좋아요. 아빠 오늘 못 간다고 그래. 어, 오늘 영화 가야 되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어, 이거 맛있네. 그건 원래 진짜 밑반찬 잘 건드리는 스타일 아닌데, 이거. 정말 맛있다. 시큼하다. 왕갈비. 와, 비주얼 보여? 진짜 크지? 보이냐? 와, 기대된다. 어. 아니, 비주얼적으로 벌써 합격이야, 진짜. 딱 봐도 그냥 맛있었고요, 진짜. 이게 부위가 좋은 부위래.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진짜. 대표님, 이거 고기 그냥 자르시는 방법 있으세요? 뼈하고 바로 옆에는 근막이 네. 있어가지고, 네. 이건 좀 더 꼬들꼬들하게 네.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네, 이거는 오래 구우세요, 이거. 시각적으로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 지금. 기대된다. 진짜 부드럽다. 이 양념의 베이스가 과하게 달지 않아서 좋아. 와,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 줘볼게. 아, 좀 더 익히라고 한 거. 어? 안 질긴데? 맛있는데? 다음은 LA 갈비를 한번. 아, 대표님, 이거 굽는 방법 있지 않아요? LA 갈비? 저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LA 갈비? LA 갈비. 네.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 여기 청계타운 대표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컨셉이 약간 산악 갔다 오신 컨셉인데, 그게 아니시고, 눈꽃이 오니까 오신 거야, 오늘. 원래 다 안 나오시잖아요. 아, 나오시는데, 아, 근데 이 LA 갈비가, 내가 정말 딱 좋아하는 크기의 고기 두께야, 딱. 그 코치님, 그 나무 익히 본 네? 적 있어요? 나무 익히? 어, 본 적 있지. 네, 거기 코치님 몸무게 70kg라고 써 있어. 그거 누가 얘기했냐, 그거? 근데 우리는 방송용을 160kg라고 했잖아요. 어. 방송용 몸무게가 160kg잖아요. 어, 그거 정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딸 모두 식성이 좋다 이렇게 써있어. 아, 세 딸 거기? 응. 딸들 어, 모두 진짜? 식성이 좋다. 봐봐, 지금 잘 먹고 있잖아. 대표님, 애기들 얼마나 먹었어요? 어... 2, 4, 6, 7, 8인분 정도. 8인분 먹었대요. 8인분이요? 네. 더 먹고 있어 지금. 근데 애들보단 많이 먹어야지. 아, 니는 어저께 나랑 저녁에도 치킨 먹고 잤어. 어저께 촬영하고 집에 와서도 치킨 먹고 잤단 말이야. 근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 먹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말문이 막힌다, 갑자기. 아씨, 근데 술을 따르게 되네. 이거 한번. 야, 이거 봐봐. 이 식어갖고, 고기. 나 뜯어먹을게. 이렇게 갈기 빗대 위에 딱 있거든.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갈비는 그냥 통째로 뜯는 거 알죠? 입에 넣으면 뼈만 나와야 돼. 이게 더 갈비는 이 왕갈비보다 약간 간이 좀 더 약해. 고기가 이렇게 두꺼운데도 진짜 연하네. 안 그래? 찔리지 않고 연해 고기가. 내 용어로 빵이 이렇게 두껍지 않거든. 빵이 이만큼 두껍다니까 고기가. 다른 분들은 진짜로 이거 가지고 한 세 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왕갈비 양념에 잠깐 넣어놔야지. 양념이 양념 아깝다 이거. 어제 밥 먹었어? 안 먹어. 아침 먹었어? 아 누가 보면 살 빠진 와이프야. 잠깐. 와이프는 닮았거든. 내가 16살이야. 아 이쁘지? 자 예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게스트가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제이고요. 닮은 동생입니다. 너무 많아요. 성원들이 너무. 아니 왜 그래? 그 교단에 서갖고 학생들 더 많이 가르치면서. 아 선생님이세요? 어 선생님이거든. 애들아 보고 있지? 형부야.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어 우리 처제 속상하게 하면 학교 찾아간다.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알았지? 엄청 잘해주세요. 엄청, 저희 결혼할 때도 막 선물 많이 보내주시고. 아, 저기 갑자기 칭찬을. 서로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 처제 이뻤지? 깜짝 놀랐어요. 아, 나 처음 봤어. 아, 맞다. 저희 집에 처음 이제 오셨는데 대문만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아파트 대문만 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근데 고등학생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언니가 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맞아, 27살 때였지. 네, 그냥 신기했죠. 대문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와, 기억나 그때? 첫 네, 인상이? 기억나요. 어 신기하다. 쇼파에 아, 위에 앉아 계시지 않고 밑에 앉아 계셨어요. 내가 좀 예의가 있네. 쇼파 또 망가질까봐. 그때 생각나는 게 걔 살인 줄 알았는데 근육이시더라고요. 여기 다.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형부다. 형부 TV에 나온다. 여기 와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와봤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 LA 갈비. LA 갈비. 내가 한 점은 줘야 될 것 같아. 자, 너무 커? 응, 괜찮아? 응, 응. 진짜 맛있다. 내가 여기 청계태원에 굉장히 먹어보고 싶은 메뉴 하나 딱 있었거든. 얼마 전에 출시한 양곰탕. 일단 그거 하나 먹자. 어, 왔다. 와, 진짜 먹고 싶었던 건데. 와, 비주얼 봐. 와, 나 찍어야겠다. 와, 건더기 봐봐, 건더기. 진짜 안에 내용물이 많네 진짜. 와 진짜. 아 냄새 딱 좋아.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나요. 두태기름이라는 기름이 있나요? 두태기름? 두태. 그게 뭐예요? 코 엉덩이 뼈 안쪽에 있는 기름인데 네. 순두부찌개 같은 거 끓일 때 구수한 풍미가 나죠. 어. 아, 또 다른 걸 알게 되네 진짜. 어 아, 좋다. 왜? 아, 좋네. 아, 기말하지 않겠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해장할 수 있는 그 음식이다. 내가 왜 술잔을 왜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지금.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볼까요? 아. 야 이거 꼭 써줘 이거 넣는 거. 우와. 아 이렇게 건더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 점심에 직장인들 진짜로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와서 전날에 술 먹으면 많잖아 솔직히. 뭐 다음날 해장하러 와도 딱 좋을 것 같아 진짜.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다시 술을 먹을까봐 그게 걱정된다 지금.
아, 맛있는데요? 아, 맞다. 이거 포장 판매하지 않으세요? 매장에서 포장 가능. 아, 포장 가능해요? 포장 가능하답니다. 저희 마지막 제가 맨날 마무리 하는 멘트가 있어요. 아직도 모른다고 맛만 볼까를. 아, 이번에 오늘 좀 바꿔서 할까? 아직도 모른다고 청계 타운을.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네, 같이. 시작. 아직도 모른다고 청계 타운을. 수고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오락실 진짜 오랜만에 간다. 이거 500원짜리 바꿔야 돼. 가서 500원짜리 바꿔와. 500원짜리 바꿔와. 500원짜리 바꿔와. 어, 진짜? 그냥 때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냥 때리면 돼? 노래방 가자, 얘들아. 빨리 와, 들어와. 아빠, 아빠 혼자 노래 부르는 거 걱정하는데. 빨리 들어와. 안 돼, 근데 나 뽑아야 돼. 안 돼, 근데 나 뽑아야 돼. 안 돼, 안 돼, 빨리 들어와.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들어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 노래 몰라? 가슴이 벅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줘야 돼.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갔다 와. 나갔다 와. 나와야 돼. 세월이 다 가기 전에 조나랑 부를래? 아니. 왜? 뭐 조아랑 아빠랑 같이 부르자. 조아 하나 찍어줘. 왜? 조아 아빠랑 사진 찍으러 가자. 조아님. 조아님 데리고 와. 5만 원 쓰는 거야? 네, 어. 돈이 이렇게 빨리 떨어졌어. 아빠도 하나 골라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이거. 와, 우리 이런 것도 찍고 진짜 하고. 우리 이런 거 처음 아니야, 찍는 거? 볼에 바람 넣어. 어, 3 나왔네, 3. 아빠 볼 찔러, 아빠 볼 찔러. 뭐야? 아, 좋아, 좋아. 아빠 볼 찔러. 난 뭐해? 컷, 밑에? 남는 건 사진이야. 아빠 혼자 찍어. 아빠 부위에. 아빠 볼 찔러. 밑에? 됐어, 됐어. 네. 들어봐, 나왔다. 됐어. 가자.